근데 이게 왕국이 그 재정이 좀 부족해지더라고요. 통화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그 왕국에서 채권을 찍어서 돈을 많이 찍어내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어떻게 이제 왕국이 왜 어려워진 거죠? 왕국,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왕국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려고 하니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돈이죠. 그렇죠. 재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조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 시장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고려 없이, 왕국에서 무조건 지출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돈을 조달하는 게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했는데 그렇게 조달한 돈을 시중에 다 풀어서 쓰고 거기에다가 직접 돈을 더 찍어내면서 시중에 돈을 이제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국 같은 경우에는 뭐 과다한 정부 지출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걸로 그럼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돈을 찍어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 거예요? 그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건 외부로부터 돈을 조달한다라는 건데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행위가 단순히 조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목적도 따로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들여온 돈을 쓰고 또 추가적으로 돈을 더 찍어내고 쓰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이제 많아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많아지면 그 물건의 어떤 희소성이 떨어지고 그쵸. 물건의 가격도 떨어지는 것처럼 돈도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 상대적으로 현물,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뭐 500원, 1000원, 1500원 하다가 뭐 5000원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또 급격하게 또 상승해서 짜장면 한 그릇 가격만 봐도 이제는 한 7,000원, 8,000원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물가 상승이면 이제 오히려 바람직하긴 한데, 이제 인위적으로 시중에 이제 돈을 많이 유통시켜서 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이제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 침체기에 이렇게 돈을 이제 많이 뿌려대면, 오히려 이게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뭐 해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지만, 이게 돈의 가치가 이제 단순히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폭락을 하게 되면, 이제 트럭에 돈을 막 다발로 싣고 가도 빵한 조각밖에 못 사는 그런 뭐 현상도 초래되고, 뭐 실제로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그 경기 침체에 초인플레이션까지 이제 겹치면서, 2008년 이후에 한세 번이나 화폐 개혁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이나 하면서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볼리바르, 이제 볼리바르가 이제 베네수엘라 화폐 이제 단위인데 100만 볼리바르를 1 볼리바르로 그러니까 뒤에 달린 0을 6개를 뺀 거죠.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억 원의 돈이 결국 100원 정도밖에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잘 외국에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물가를 보면은 이제 그 3,300원, 500원 이런 것들 단위가 약간 너무 크다. 약간 뭐 동남아나 이쪽에 좀 우리보다는 좀 경제 수준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만 좀 보는 단위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좀뭐 화폐 개혁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화폐개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뭐 그렇게 급하게 뭐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화폐개혁이 진짜 경제적인 문제, 이제 베네수엘라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화폐개혁을 하는 뭐 다른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화폐개혁을 할때 화폐의 이제 단위가 바뀌면서 지폐의 디자인이 바뀌고 이제 신권과 국권의 동시 유통 시기가 있으면 지나고 나면 국권 자체를 화폐로 인정을 안 해주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이제 장롱이라든지 네. 뭐 마늘밭이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데 돈을 이제 묻어놨던 사람들의 네. 어떤 지하경제를 양성화 일부 정리를 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도 화폐 개혁을 또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투명성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하경제를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네. 또 신용카드 사용도 많이 장려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따른 화폐 개혁은 뭐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뭐 1,2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네, 과자가 네. 지금 뭐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2,000원, 네. 3,000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절한 시기에 화폐 개혁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화폐 개혁을 하면은 부작용이 뭐 있는 건가요? 화폐 개혁의 부작용 지금 제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제가 아무래도 뭐 경제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화폐 개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가적으로는 네. 뭐 상당한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화폐 개혁이라는 행위 자체가 네. 굉장한 에너지를 소반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그 엄청난 행정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아마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럼 정부가 그게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은 화폐 그 대량 발행을 통한 물가 막기 위해서 네. 어떤 조치들을 취하시는 거예요? 경제가 성장하면서 네. 안정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면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긴 한데 네. 경기 침체기에 물가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은 굉장히 나쁜 신호여서.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를 높이는 방법이 있죠. 이제 금리를 높이면 이제 대출 수요가 줄어들어서 네.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저축을 좀 더 하게 되죠. 사람들이. 네, 그쵸, 그쵸.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뭐 시중에 돈이 좀 줄어들 수가 있고 네. 또 정부 차원에서는 네. 이제 정부 지출을 조금 줄일 수가 있죠. 이제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지출을 줄여서 뭐 기존에 부채가 있으면 부채 상환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긴축 재정을 운용하면서 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을 좀 줄여나가는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어떤 정답을 찾아 나간다기보다는 네. 뭐 경제적으로 이론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죠. 네. 근데 정책을 뭐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떤 정책을 언제 또 어떻게 또 어느 정도 규모로 또 하느냐 그리고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이제 참여자들이 어떤 심리로 이런 신호들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뭐 외교 안보와 같은 어떤 대외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가 상승하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물가나 접할 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뭐 네. 오른다고 하니까. 네. 근데 물가 하락이 일어나면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네.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만 있어도 네. 돈의 가치가 더 커지죠. 돈을 버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안 쓰죠. 네. 그럼 경제 그 순환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이제 순환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네. 돈 가치가 계속 오르는데 네. 쓸 필요가 없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악순환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면 네. 경제가 이제 돌지를 않는 거죠. 소비를 안 하면 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기업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진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그쵸. 뭐 부도가 나거나 경매해고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돈을 쓸 수 있는데 네. 돈을 벌지 못하니까 또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네. 되고 그 돈이 또 뭐 소비가 줄어드니까 다시 또 이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도 판매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정부와 그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이제 물가 상승을 원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일정 수준의 물가 상승이라는 게, 네. 우리나라가 네.
이제 세계 최빈국에서 네. 6.25전쟁 직후에 네. 그래도 선배 세대가 피땀 흘려서 네. 뭐 독일에도 가고 이제 네. 중동에서 이제 산업 여군으로 일하고 국내에서도 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네.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돈이 외국으로부터 네. 들어오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네. 구조 자체가. 그쵸. 우리 안에서만 돈을 돌고 우리 안에서 만든 돈, 우리 안에서 소비한 돈이 안에서만 돈 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네.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예전보다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게 되고 네.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국내 경제에서도 돌게 되면서 네. 자연스럽게 이제 시중에 유통되는 어떤 화폐들이라든지 금전의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지면서 물가는 점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네. 뭐 흔히 한 2%에서 3%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중견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이 시기에는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한창 이제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때는 연 뭐 10%를 훌쩍 뛰어넘어서 네. 한 20% 정도까지도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가 네.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경제가 그만큼 역동적으로 뛰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물가 상승도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점점 체력이 이제 커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는 상태에서 이제 물가 상승은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뭐 안정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균형을 잡아 나가는 수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 성공기를 보면은 이제 그 성냥이 잘 팔려서 계속 잘 팔릴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이 경제가 어떻게 이게 순환을 계속하는 건가요? 이게? 그 성냥팔이 소녀 성공기에서는 네. 제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네. 어떤 원리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성냥의 수요가 이제 커지면서 네. 이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새로운 공급자가 나타나고 네. 또 공급을 많이 하고 네. 또 초과 공급이 되니까 네. 이제 공장에서 성냥을 만들어도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한참 넘은 거죠. 그렇죠. 네. 그 팔리지 않으니까 떨이로 이제 팔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손실을 감소하고 이제 재고 처분을 하는 것도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관료가 계속 드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장들은 이제 부도가 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성냥 수요가 이제 충족되지 않을 때는 다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공급이 또 추가로 따라오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성냥 가격이 이런 균형을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 하나의 순환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네. 이제 경기도 하나의 사이클을 두고 네. 뭐 경제 활황기, 네. 경제 후퇴기, 네. 경제 침체기, 네. 그리고 경제 회복기, 네. 그리고 다시 활황기 이렇게 어느 정도 사이클을 가지고 네. 적절한 균형을 계속 잡아 나가는 이 과정이 경기 흐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이클이라는 건 필연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어떤 뭐 누군가가 철저하게 네. 계획을 해서 네. 뭐 짜장면은 얼마 네. 뭐 공장에서 올해는 성냥을 몇 개 만들어 네. 이렇게 통제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네. 시장 경제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균형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하나의 신호가 돼서 이제 자리를 잡아 나가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거죠. 가격이라는 게. 그리고 가격이라고 하는 게 모든 수요와 공급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라든지 네. 과거의 사례에 대한 어떤 반영이라든지 그런 모든 정보들이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반영이 돼서 이 가격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국가에서는 경제를 관리해 나가잖아요. 네. 그 관리한다는 의미가 그 어떻게 보면 그 경제 절정일 때와 네. 침체일 때 네. 이 폭을 좀 적당히 줄여가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예측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특히 경제와 같이 우리의 민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연결이 되는 부분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씩 저축하면 5년 뒤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 10년 뒤에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연금을 이렇게 부으면 뭐 한 65세 이후에는 매달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설계를 해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도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고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 정책 발표도 하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 발표 이전에 사전에 이제 내부 정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그런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저는 정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좋다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근데 우리 경제라든지 국제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그게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최소한 앞으로 한 몇 년 정도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경제가 많이 나빠지겠다라고 할 때는 많이 나빠지지 않도록 그런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